느껴지는데. 호랑이를 계속 했던 거는 저도 모르게 좀 끌렸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네. 그게 호랑이라는 비슷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작업을 계속 하면서 호랑이로 많이 좁혀져 들어갔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또 호랑이를 많이 좋아하니까 호랑이에 대한 피드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에 점점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더 많아졌죠. 근데 호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즐거워. 나도 모르게 계속 앉아있고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작업을 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맨날 다니는 데가 절 아니면 궁궐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특히 고고물 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또 가깝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석상이 제일 저는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잡상, 그 다음에 단청,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사진 자료를 모아서 책자에 껴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90년대는 그런 게 모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많이 모아놓다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걸 다시 열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저도 모르게 석상이나 그런 단청, 그런 잡상, 그리고 벽에 궁궐에 가면은 그 십장생 조각 되어 있는 벽의 장식들, 돌담의 장식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물레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아놓은 것 보면은 그것을 제가 좋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것과 색칠을 하는 것과 또 유약과 유약에서 이제 가마에서 부어져서 나오는 것까지를 과정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이 없는 것이 좋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석상이나 단청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서 이것 이것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유약을 자꾸 만들어서 실험할 때마다 그게 점점 처음에는 광택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광택도 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그 요소들을 여기에 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인형들을 보면 조각품들을 보면 이렇게 사실 형태가 활발하거나 움직임이 많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그렇게 안 하고 그 얌전히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또 지킴이나 그런 길상의 의미 그런 거를 여기에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킨다고 하면은 그런 궁궐에 서 있는 석상들이나 잡상들도 사실은 움직임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어떤 것을 지켜주고 싶다 할 때는 문지기처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제 조각품들을 보면은.
움직임이 적고 또 색도 광택이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만져보지 않을 때는 조각이 종이이거나 나무이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 종이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을 땄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고 그건 제가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이제 세계가 같이 겪은 일이죠.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관통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시대 정신이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표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양을 넣어야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름을 떠올렸어요. 구름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장수를 상징하지만 또 저는 어렸을 때 석양이 예쁜 그런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석양도 구름이고 그런 꿈과 어떤 희망, 동심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구름은 환경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라고 하면은 지구의 온도를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태양이 반사열을 비칠 때 그것을 막거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도 그런가? 근데 연구된 결과를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위도에 있는 구름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양이 작아졌대요. 그 양이.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그 구름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태양의 반사, 복사열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지구 가까이에 있는 구름이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바로 높아지고 낮에는 바로 높아지고 그 열이 다시 반사돼서 저녁이 됐을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 중간에 구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가 밤에도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구름 말고 그 위에 있는 구름이 있어요. 한 15kg라고 하는데 그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태양열이 들어오고 밤에 나갈 때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구름들, 높은 구름들이 그 열을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중간 구름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게 더 가속화되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름이 환경을 상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문의로 넣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반영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지만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어떤 것을 내 습관에서 고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나누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름의 문양을 넣게 되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을 그 안에서 담아보고 싶었어요. 도자기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벌써 티가 나요. 깨진다거나, 마르면서 깨진다거나, 손이 충분히 가져야 하는 부분에 가지 않으면 분명히 탈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순간순간이 잘 모든 인형의 그 면적을 다 만질 때, 제작을 할 때 다 잊어버리지 않고 꼭 가야 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요. 저희 작업실에 있어요. 제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아마도 깨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이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오셔서 보시고 느끼시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이거는 추상도 아니고 뭐 개념 미술도 아니고 보시는 대로 느끼면 되거든요. 즐겁게 오셔서 그냥 생각하고 보이고 하는 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신 손님 중에서 그 호랑이는 양의 기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만들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밝은 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막 넣어주고 싶은 작가의 심정. 그래서 우울할 때도 봐도 좋고 기쁠 때 보면 더 좋고 또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을 생각할 때도 봐도 좋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여기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호랑이를 만들었지만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걸 보시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시고 만져도 보시고 그렇게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